반갑습니다. 3월 16일 훈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장전을 끝냈는데요. 요즘 새로 만든 급동조 돌림 그 부분을 요즘 테스트한다고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아직 큰 슈팅은 아니지만 어쨌든 급동조 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먹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거기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급등적 돌림으로 해서 책을 이번에 새로 만든 거고요. 어쨌든 뭐, 이 매도 타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썬링크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이제 가장 강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눌림 줄때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돌림 줄때 처음에 있었는데 좀 밀려 가지고 한번더 넣고 이쪽에서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조는 이제 방금 여기서 이제 먹고, 캠핏 얘는 이 처음 돌때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고, 시프리스가 이렇게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고 쭉 밀리다가 뒤에서 한번 돌아서 올리는 같은 경우는 거의 내리 빼는 경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식 타점보다는 미국 시간 7시 또는 이제 11시 반에 급등주 돌림의 어떤 그 패턴이 나와서 돌아 나가는 현상이 보일 때에 따라 들어가서 이제 먹어야지, 중간에 이런 데 이렇게 뭐 들었다 그러면은 다 당합니다. 거의 이런 유형의 차트들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10시 반, 미국 시간으로 9시 반, 이때 슈팅이 나오면, 그때 이제 대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같이 들어가야지, 지금 시간에 어떤 중간 시간대에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어떤 특징들 알고 좀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썬링크 엔조 시프리스 이렇게 간종을 좀 올려놨는데요. 어쨌든 엔조는 지금 7시 시간대부터 가지고 이제 돌아나가는 유형을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슈팅이 나오는, 급동조 돌림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천천히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전체 올라가고 있고, 썬링크는 이제 미국 시간 10시 반, 시프리즈도 마찬가지만, 그때 이제 어떤 전고점을 깨면서 대슈팅이 나올 때 매도 타점 1, 매도 타점 2의 어떤 선을 염두하면서 먹어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게또뭐 하나의 이제 기법 중에 한 가지인데, 뭐 어제 에이스 시나리오 제가 이렇게 뭔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9시 반에 이 종목이 세력이 들어왔으면은 사실은 이 9시 반 이럴 때에 대슈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뺐으면은. 근데 급등주 돌림 현상이 나오는 어떤 마지막 단계의 모습들이 안 보여서 빠졌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의 마인드에서 상승으로 갈 건지 하락으로 갈 건지, 그거를 자기가 미리 공수전환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따라가줘야 되고, 거기서 뭔가 밀린다 그럼 밀렸을 때에 어떤 제기법의 낙주 패턴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만 해도 짧게 준것 같지만 8%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먹을 거냐 깨고 먹을 거냐, 그런 어떤 전환을 자기가 빨리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어떤 한번 늦어져 버리면
이게 자꾸 뭐 슈팅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빠지는데도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럼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을 때는 낙주로 바뀌었다라는 걸 자기가 빨리 이 생각을 전환을 해가지고 낙주 패턴에 맞게끔 먹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분할로 해서 이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슈팅을 계속 기다리다가는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손절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 전환을 자기가 특정 라인,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스위치, 그런 기능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큰 손실은 적고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적은 돈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